1950년대 미국 심리학자 해리 알로우는 훗날 애착실험이라 불리는 유명한 실험을 한다. 이 실험은 새끼 붉은 털 원숭이를 어미랑 분리시킨 후 철사로 만든 인형과 천으로 덮인 인형 이 둘 중 어느 쪽을 새끼가 어미로 선택할까 하는 실험이었다. 아기 원숭이는 우유를 먹을 때만 철사 엄마에게 가고 대부분의 시간을 헝겊 엄마에게 붙어 있었다. 새끼에겐 허기를 채우는 것보다 어미와 비슷한 포근한 감촉이 중요했던 것이다. 아이에게 애정과 스킨십이 필요하다는 건 오늘날엔 상식이지만 당시에는 꽤 신선한 주장이었다. 당시 부모들은 독립심이 강한 아이로 자란다고 생각해 아이와 스킨십을 자제해야 한다고 믿었고 심리학계에선 모유 수유를 통해 아기가 엄마와 애착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할로우의 실험은 반대로 모유 수유보다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걸 밝혀낸 것이다. 사랑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나온 이 실험 논문은 4천회 이상 인용되며 심리학 서적에서 빠지지 않는 주요 연구로 남게 된다. 하지만 할로우가 뒤이어 한 실험들이 광기와 잔혹함으로 얼룩져 있다는 건 그리 알려져 있지 않다. 할로우는 헝겊 엄마를 변형시켜 악마 엄마를 만들었다. 이 악마 엄마들은 헝겊 엄마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새끼에게 좌절감을 주기 위한 장치들이 있었다. 격렬하게 흔들거나 캐터필트가 튀어나와 새끼를 떨어뜨렸고 심지어 가시가 튀어나와 고통 때문에 엄마 인형을 안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 악마 엄마에 대한 새끼의 반응은 처절했다. 새끼는 공포와 고통을 느끼면서도 엄마 인형을 포기하지 않았다. 장치가 멈추고 잠잠해지면 다시 다가가 인형을 안았다. 버림받고 고통을 느껴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접촉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것이다. 새끼 원숭이가 생각보다 쉽게 포기하지 않자 할로우는 보다 강력한 충격을 주는 장치를 만들기로 한다. 절망의 구덩이라 이름 붙은 이 장치는 사람으로 따지면 독방에 감금하는 장치였지만 그 환경은 훨씬 혹독했다. 벽은 깔대기처럼 기울어진 구조여서 기어올라도 다시 아래로 미끄러졌고 운 좋게 올라간다 해도 뚜껑으로 덮여있어서 탈출은 불가능했다. 장치에 감금된 원숭이는 처음 하루 이틀은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이내 곧 비좁은 바닥에 웅크린 채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갇혀 어미의 애정도 다른 원숭이와의 사회적 접촉도 심지어 빛도 차단된 환경에서 30일에서 1년간 격리되는 실험은 새끼 원숭이의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리기에 충분했다. 장치 밖으로 나온 원숭이는 몸을 웅크린 채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다. 스스로를 껴안거나 사육장을 반복해서 빙빙 도는 이상 행동도 보였다. 그리고 실험한 12마리 원숭이 중 2마리는 장치에서 나온 후 음식을 거부하다가 거식증으로 죽었다. 지나치게 겁을 먹거나 공격성을 자제하지 못해 다른 원숭이와 어울리지 못했다. 할로우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들의 사회적 노력은 애처로웠고 성적인 노력은 처량했다. 그리고 실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할로우는 이 원숭이들이 어미가 되었을 때 행동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사회성이 결핍된 이 원숭이들은 짝을 맺고 새끼를 낳지 못했다. 그래서 할로우는 구속장치를 만들어 암컷 원숭이를 묶어두고 강제로 임신시킨다. 이렇게 어미가 된 원숭이는 새끼를 돌보지 않았고 새끼를 안아주지 않고 방치했다. 방치된 새끼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다. 일부 어미는 새끼를 짓누른 채 손발을 잘근잘근 씹거나 새끼의 머리를 으깨서 죽였다. 이러한 할로우의 실험은 당시 기준으로도 윤리적인 문제가 많았고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70년대 미국에서 동물권 운동이 활발해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아이에겐 따뜻한 스킨십이 필요하다며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심리학자가 어째서 잔혹한 매드 사이언티스트로 변한 걸까? 그런데 사실 여기엔 숨겨진 배경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할로우의 잔인한 실험들은 우울증 치료를 위한 기초 연구였다.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자. 원숭이 엄마 인형 실험을 발표한 후 할로우는 순식간에 유명한 학자가 된다. 그리고 할로우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좋은 연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이 압박감은 1967년 미국 과학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인 미국 국가과학상을 받으며 절정에 달했고 그해 아내가 암까지 걸리자 할로우는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증세는 점점 더 심해져 수면제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두 차례 응급실에 실려갔고 결국 이듬해 정신병동에 두 달간 입원까지 했다. 병동에서 치료를 받으며 할로우는 우울증이 생각 이상으로 고통스럽고 그에 반해 병원의 치료법은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 당시 항우울제는 효능에 비해 부작용이 심했고 전기경련요법처럼 새로 도입된 치료법은 효과 검증이 부족하던 때였다. 이에 할로우는 자신이 직접 우울증 치료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우울증 치료법을 실험하려면 먼저 우울증에 걸린 실험 동물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절망의 구덩이는 사회적 접촉을 차단해 우울증에 걸리게 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다. 이렇게 환자 원숭이들이 확보되자 할로우는 이들을 치료하는 실험을 한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생후 3개월의 어린 원숭이를 치료사로 붙여주는 거였다.
어린 원숭이를 사용한 건 아직 어려 공격성이 없고 어미에게서 떨어지면 어미 대신 주변의 다른 원숭이를 안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우울증에 걸린 원숭이가 거부했음에도 어린 원숭이는 끊임없이 안아주었고 같이 놀자고 졸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 원숭이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고 같이 놀기 시작했으며 6개월이 지나자 정상적인 원숭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회복은 가장 잔인했던 실험에서도 나타났다. 강제로 임신해 새끼를 돌보지 않았던 어미들이 기억날 것이다. 어미가 새끼를 철저하게 무시했음에도 새끼들은 어미를 포기하지 않았다. 끈질기게 어미에게 달라붙고 애정을 구걸했다. 그렇게 약 4주가 지나자 어미는 결국 새끼를 받아들였다. 새끼를 안아주고 정상적인 어미들처럼 새끼를 돌봤다. 새끼의 끈질긴 노력이 어미의 모성을 회복시킨 것이다. 실험이 상당히 비윤리적이긴 했지만 오히려 그 끔찍한 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있다 생각한다. 관계의 단절과 고립이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그렇게 망가진 사회성이 누군가의 따뜻한 포옹과 손길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말이다. 엄마와 떨어지자 인형을 엄마처럼 껴안던 새끼 원숭이처럼 사람도 무언가 대체제를 통해 그 허전함을 채우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 그만큼 관계의 욕구는 중요하고 강력한 것 같다. 1978년 더 캐피털 타임즈에 기고한 할로우의 글에는 해당 실험에 대해 몇몇 실험은 잔인한 면이 있었지만 10여 마리의 원숭이의 희생으로 100만 명의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 게다가 우리는 우울증에 걸린 원숭이를 성공적으로 재활시켰다. 이 기술은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다.